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2588, 2588. 대리운전 북주다. 오빠야, 네 마음이 무다 이가. 고마, 대리운전 불러가. 집에 가래. 한번 불러볼까? 2588, 2588.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이었었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동포 환영회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 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바꾸겠다는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개 편지를 보내서 비판한 분 오늘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이성권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그러니까 지금 현행은 검정교과서죠, 그죠? 네, 초등학교에서 일부 과목이 국가에서 정하는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예. 나머지는 대부분 검정교과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일부는 국정교과서고 지금 검정교과서다. 네. 국정과 검정의 차이가 뭐죠? 국정은 말 그대로 국가가 정하는 이런 교과서이기 때문에 단일종으로 쓰고 있고요. 예. 검정교과서는 여러 출판사들이 이런 교과서를 써도 되겠느냐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검정이 되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가 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검정이고,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단일한 것으로 배우는 것이 이제 국정이다 이건데. 네. 지금 이 대표님은 선생님이시죠? 지금 현직 교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예. 그 지금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이 역사 쪽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역사 과목은 아니고요. 예. 사회, 일반 사회 과목을 가르칩니다. 정치나 경제. 아, 정치나 경제. 이런 과목도 예, 가르치죠. 예, 예.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은 뭐라 그러세요? 네, 뭐, 역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경우는 크게 뭐 동요하거나 뭐 의견을 내거나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묵묵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오히려. 예. 문제를 키워가는 측면들은 결국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 교육 문제는 교육자들이 좀 모여서 진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는 그렇죠. 교육자들이 정치권에서 네.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 김무성 대표한테 항의 편지 보내시는 내용도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왜 정치인이 왈가왈부하느냐 이게 핵심이셨어요?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네. 논의들을 좀 폭넓게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데 여당 대표라고 해서 무조건 국정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도 위배되고 사회통합적 가치도 역시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국정교과서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정치권에서 나와서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논의를 거쳐서 국정을 해도 되겠죠.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소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예. 교육에 관련된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라고 하더라도 국정교과서라고 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필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지필진이 뭐 좀 진보적인 어떤 색채를 가지신 분도 들어가고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신 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를 들면은 교과서를 만들면은 그분들끼리 합의를 해서 그렇다면은 이게 뭐 편향 국정교과서라고 해서 전부 편향됐다라고 보기는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지 네. 이것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죠? 네. 근데 정치권에서라기보다는 이제 의사결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의사결정 과정. 예. 우리나라에 50만 명이 넘는 교직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의견들이 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과거에도 정치권에서 이 교과서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뭐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요즘에 세간에서는 5년 대계라는 말 합니다. 아, 그만큼 교육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휘둘리고 있고 정파적 이익이나 또는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컨대 이제 국정교과서나 검정교과서냐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근현대사 부분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예, 근현대사 중에서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어떤 일부에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이렇게 칭송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것이 아니다. 예컨대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다. 뭐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교과서를 기술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소모적인 논쟁만 버리고 오히려 국론만 분열시키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요. 예를 들면은 이 검정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이 한쪽으로 쏠리는 분들끼리 교과서를 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론 이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 뭐 논의를 거쳐서 어떤 특정 교과서를 채택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일단 검정이라고 해도 그런 문제점이 존재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이승만 대통령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네. 다른 문제에서도 예를 들면 뭐 분단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렇죠. 항상 나왔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교육 현장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논의의 과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검정 교과서의 채택 과정은 학교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여러 가지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허가가 난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과가 난 교과서들 중에서 선택해서 쓰는 것은 학교의 자량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기술할 때에 첨예하게 대립되어지거나 이견이 있는 부분의 경우는 예컨대 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겁니다. 예. 이러이런 부분들은 분단에 관한 부분들은 이러이런 내용은 꼭 넣어야 된다라든지 이러이런 내용은 안 된다라든지 이러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고 그 과정이 우리 사회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런 연습을 하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네. 볼 때는 그 다 맞는 말씀이신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 채택하는 과정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측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국정을 주장하는 측은 이제 그런 문제점을 줄이자. 그렇게 해서 아마 국정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예. 네, 네. 그전에 일부 예. 출판사에서 예. 국사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 채택이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예. 물론 이제 상당히 한쪽에서는 또 편향된 교과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예. 그런 사태를 방지하자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정치권에서 교육 정책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교과서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입도 그렇죠. 대입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네, 네. 예? 이게 네. 아까 선생님께서 5년마다 한 번씩 바꾼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대입은 5년도 안 걸려요. 네. 예? 이거 뭐 그래서 온 가족이 모이면 전부 다른 그 입시제도 하에서 대학을 들어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게 우리나라의 슬픈 교육 현실인데 네,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이 문제 김우성 대표한테 이제 그렇게 이 논의 구조의 어떤 민주화라든지 논의 구조를 전문가들이 해야지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되면 안 된다. 정치인들이 나서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공개 사안을 뭐 보시겠죠. 기사진들이 보시거나 해서 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겁니다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저같이 뭐 학교에서 이렇게 교편 잡고 있는 선생님의 얘기가 그냥 반영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왜 또 그렇습니까? 이런 논의들이 확산되고 예.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회는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예. 아침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이런 노력이라는 게 특히 이제 정치가 교육을 흔들면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의 검정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도 네. 문제점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도 이제 뭐 이전에 교과서를 같이 집필을 하고 예. 검정 교과서를 이제 검정을 받아보기도 했고 또 인정 교과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인정 교과서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이제 인정하는 교과서인데요. 검정 교과서를 집필하고 그다음에 검정 하고 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쓰려고 하는 사람들 집필지를 구성할 때 각자 국민에 맞는 사람들끼리 쓰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교과서를 쓰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되죠? 그리고 정책 당국자 때 교육부 내지는 뭐 정치권에서는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되는 일은 결국 이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문제의 어떤 심각성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를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사회 통합적 가치입니다. 예. 어차피 우리 사회가 매우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다양한 의견들이 용인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마치 예전에 우리가 수십 년대 정도에서는 뭐 흑백 논리가 아주 판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갈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도 역시나 자기하고 구미가 맞지 않으면 예. 마치 뭐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들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예. 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아직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서 이건 옳다, 이건 그러다 학생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좀 이르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쩌다 한두 명씩은 그런 학생들이 들어 있긴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제가 고등학교 근무하기 때문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죠.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그러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교과서라는 것이 상당히 채택 과정이라든지 집필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드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김우성 대표도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예. 그래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이성권 대표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리 저 최동호 평론가께서는 골프 치시죠? 예, 조금 칩니다. 예, 저는 골프를 안 쳐가지고 예, 골프를 안 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은 못 칩니다.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박인비 선수는 대단한 기록을 세운 모양이에요. 예? 예. 근데 이 골프 안 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예. 안 치시더라도 이 우리 선수들이 해외에서 거둔 성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높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스포츠에서도 오늘 이 박인비 선수가 세운 기록이 아마 이 톱 뉴스로 많이 다뤄질 겁니다. 예. 근데 오늘 새벽에 이 브리티시 여자 오픈 마지막 4라운드 경기가 열렸는데 예. 이 박인비 선수가 이 합계 12연 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3라운드 공동 선두였던 고진영 선수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오른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 박인비 선수가 2008년 US 오픈을 시작으로 해서 2013년 나비스코 챔피언십 그리고 위민스 PGA 챔피언십 그리고 올해 브리티시 여자 오픈까지 이제 석권을 하게 되면서 이 메이저 대회 4개 대회를 모두 다 우승하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LPGA에서는 이 애니카 소렌스탐하고 캐리앱에 이어서 7번째 대기록이고요. 예. 오늘 이 박인비 선수가 우승하면서 이 한국 여자 골프가 올 시즌 LPGA에서 12승 올리면서 한 시즌 한국 선수 최다승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박인비 선수 이렇게 7번째 대기록이라면 뭐 여기도 예. 명예의 전당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있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올라가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뭐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진짜 골프 잘 치는 모양이에요. 예. 아, 정말 잘하죠. 뭐 세계적인 미스테리 중에 하나이고요. 많은 연구가 이뤄졌습니다. 예. 뭐 우스갯소리로 이 국제 스포츠계에서 두 가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한국 여자가 골프를 왜 이렇게 잘하느냐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중국이 축구를 왜 이렇게 못하느냐입니다. 그렇군요. 바로 예. 중국. 그런 중국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2-0으로 어제 꺾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동아시안컵 대회였는데요. 1차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중국을 2-0으로 이겼습니다. 예. 이게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중국 프로축구가 차이나 머니를 앞세워가지고 이 세계적인 선수들을 다 이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국이 과연 이 축구가 얼마나 발전했을까 이런 관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경기였는데 아직까지는 중국 축구가 우리를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것을 보여준 이 경기이기도 했었고요. 이 김승대 선수하고 이종호 선수가 연달아 골을 넣으면서 우리가 2-0으로 이겼는데 이 김승대, 이종호 두 선수 모두가 이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경기가 이 국가대표 데뷔전이었고 이 데뷔전에서 똑같이 데뷔골을 잡아낸 겁니다. 예. 자, 이번 대회에서도 이 그동안 이 슈틸리케 감독이 국가대표팀에 새롭게 선발한 선수들이 모두 다 이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예. 슈틸리케 매직이라는 말까지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변함없이 슈틸리케 매직이 이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 여자 축구 대표팀도 중국이 이겼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자 대표팀도 중국을 1-0으로 이겼습니다. 이 그동안 이 지소연이나 박은선 선수처럼 이 월드스타들에게 가리워졌던 이 정설빈 선수가 결승골을 뽑아냈거든요. 예. 중국이 지난 6월에 있었던 이 캐나다 여자 월드컵에서 8강에 올랐던 팀인데요. 전반전에는 우리가 오히려 중국을 압도를 했습니다. 골키퍼 김정미 선수가 선방하면서 이 결국에 1-0 승리를 지켜냈고요. 여자 대표팀은 내일 일본하고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프로야구에서는 기아가 6연승 거뒀죠? 예, 그렇습니다. 기아 6연승이 왜 대단하냐 하면은 그동안 다 하위권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예. 기아가 어제 한화를 3-2로 이기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공동 6위인데 5위 한화를 반경기 차로 쫓아갔기 때문에 중위권 합류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김기태 감독이 어제 이 한화를 이기기 위해서 9회에 에이스인 양현종 선수를 9회 마무리로 투입하는 초강수까지 뒀거든요. 예. 이런 이 각구의 노력 끝에 어제 한화를 3-2로 이기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2PM의 활력 충전, 비타민 충전, 미네랄 충전, 수분 충전. 내 심장은 하나만으론 채워지지 않는다. 비타민 미네랄 수분에 3-in-1 한 방에 채워라. 활력 충전 음료 하트비트.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총 3만 원이십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으세요. 이런 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들은 듣는 사람보다 사물을 더 높이는 잘못 쓰인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습니다. 총 3만 원입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표현으로 바꿔 써보세요. 사람을 높이는 법, 올바른 표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4부 정치콕방으로 꾸며지고 있죠. 근데 정치콕방 본격적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지금 8시 29분 38초 지나고 있는 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사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이지만 휴가철이어서 그런지 고속도로에도 이동량이 꽤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벌써 16km 정도 밀리고 있는데요. 서창 부근, 둔대분기점 부근, 부곡 부근, 광교터널 부근, 양지터널 그리고 호법분기점 부근에서 각각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 쪽으로 금천 부근 어렵고요.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팔곡분기점 부근, 비봉 부근에서 각각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만나고 있는 서부간선도로 비교적 여유로운 편인데요. 신정교에서 목동교까지 짧은 구간 양방면 더딘 흐름 보이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노원교 부근에 사고가 났는데 때문에 수락지하차도부터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군자교 지나서 다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성산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나기 어렵고요. 나란히 가고 있는 노들로 한강대교 방면으로 거의 전 구간 속도로 못 내고 있는데요. 앞서 이 부근에 있어 어떤 사고 여파도 받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정치 쿡방 식사 한번 합시다. 이 쿡방 먹방의 시대죠. 이 민심에서 멀어진 정치를 맛있게 만들어드립니다. 온 국민 정치 요리 쇼죠. 정치 국방 식사 한번 합시다. 매주 월요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가상의 식사 자리 주선해서 정치의 맛을 좀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정치 셰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을 지내셨죠. 유덕대학교 이상위 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치 셰프 이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 양재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야. 안경테 바꾸셨네? 예. 그 기존태가 좀 부러져가지고 옛날 태입니다. 기존태가 부러지셔가지고. 얘 좀 바꿨습니다. 그래도 되는데. 네. 또 그 이렇게. 이 장사가 요새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근데 이게 장사가 안 될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장사가 잘 되는 집도 말이에요. 예. 왜 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소 이렇게 늘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또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장사 안 되는 집 간판 바꾸면 손님이 올까요? 예. 내부 수리 중이라는 게 두 개 아니겠습니까? 손님이 많아서 확장을 해야 내부 수리가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내부 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판 바꾼다고 꼭 손님이 오는 건 아니죠. 예, 간판보다는 실질적 음식 마시고 음식 어떤 종류를 파는 것이냐 기호에 맞는 음식 뭐냐 이게 따라서 손님이 있는 것이지 뭐 간판 바꾼다고 해서 손님 장사가 잘 되면 대한민국 간판 전부 다 뭐 아주 새로운 걸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에 그런데 간판 바꿔서 장사 잘 되는 집 한번 보셨어요? 우리 양재열 변호사께서? 뭐 간판만 바꿔서 잘 되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게 가끔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제가 뭐 사건했던 것들 중에 프랜차이즈 운영 관련해서 그 좀 분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2년 내지 4년 뭐 이런 것만에 장사 잘 되고 있어도 괜히 한번 바꾸고 본사에서는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 받으려고 하고 저 가맹 점주들은 사실은 그런 거에 돈 쓰기 싫은데 장사 잘 되고 있는데 괜히 바꾸고 또 어떤 데는 안 돼서 바꿔달라고 해도 또 본사에서는 야 아직 때 안 됐으니까 안 바꾼다 이런 얘기하면 문제는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은 누가 버냐면요 엉뚱한 사람들이 결국 벌거든요. 주위에서 그 납품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벌고 소비자들도 좋을 것도 없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좋을 것도 없는데 괜히 그 새로운 판이 빠질 때마다 이것만 개입하는 촉이 있어서 혹시 여기서도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아니면 간판을 자꾸 거죠. 바꾸면은 뭐 경쟁적인 면도 있습니다. 뭐 간판 하시는 분들 또 돈도 벌고 돈이 도는 거죠. 이런데 네. 뭐 저희도 이제 정치 셰프니까 뭐 정치적 이게 쿡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이 당명 변경이 자꾸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데 이 촉발이 된 의미가 지금. 손혜원 홍보위원장 영입된 부분이 지금 당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얘기한 겁니다. 예,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뭐 브랜드 가치가 없다. 예, 뭐 이름이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렵다. 뭐 예. 브랜드 전문가시니까 예. 이게 사정치민이라 발음도 힘들고 너무 길고 이게요 컬럼 쓸 때 보면 어떤 때는 진짜 막
너무 화가 나, 막 신경질이 나요. 그렇죠. 사정치민이 이 글자를 다 치려고. 그게요. 아니 그거 진짜 칼럼을 한 일주일에 두세 개 쓰는데 이게요 글자 수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예. 사정치민주연합 당명 때문에 이게 글자 수 맞추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원하는 식으로 사정치 이건 사실 당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정치로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정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거는 대명사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도 쓸 수 없고 그러니까 사정치민주연합을 다 쓰는데 아 그거 굉장히 피곤해요 사실. 그런데 네. 사실 이제 정치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정치 메시지는 간결하게 좋습니다. 그렇죠. 간결한 어떻이 함축돼가지고 그렇죠. 한마디로 이해될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그 자체는 그 나오는 자체에서 어렵기도 하고 사실 이제 브랜드 가치도 뭐 손혜원 위원장이 했지만 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여기에 또 뭐 민주당의 향수가 많이 있다는데 쿠팡식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손혜원 위원장이 밥을 짓기 위해서 지금 불을 지펴놓은 상태예요. 불을 지펴놓은 상태인데 이게 이제 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에 예, 새정치의 저작권자는 실질적으로 안철수 의원하고 김한길 의원 뭐 이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저작권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도 이 당면 변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문재인 당대표도 뭐 검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또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따지면 밥을 짓기 위해서 살을 씻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문제는 이제 밥을 짓는데 뭐가 뭐 때문에 이제 밥을 짓을 수 있겠냐면 여론에 대한 향배죠. 이 부분이 밥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당명을 바꿔도 되겠습니까? 지금 묻고 있는 입장. 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어쩌고 하더라도요. 앞으로 좀 새정치 예. 네. 말씀하세요. 예. 혁신 이런 거를 좀 쓰는데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심한 게 아니라 새정치 혁신 써봤자 예. 야 새정치 오 혁신 이렇게 생각한 사람 그러니까 없어요. 그게 진부하죠. 오히려 마이너스로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뭐가 새 거냐 뭐가 왜 안철수 의원 안철수가 대표 안철수 의원이 대표 맡으셨을 때 도대체 새정치가 뭐냐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셨어요 사실은. 그 모성 예. 그리고 예. 그게 신장기업이라고 들어가 봤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메뉴는 그대로다. 이런 거와 사람들을 오히려 더 실망시키거든요. 저는 차라리 원조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이 원조집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새정치 혁신 자꾸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실망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사석에서는 전부 민주당 그렇지 누가 사정치 민주당 그렇게 이럽니까? 예. 예? 아니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정치 얘기할 때 다 민주당 그러지 뭐. 그게 많이 익히죠. 그러니까 있죠. 박지원 대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사정치 민주연합이라고 써놓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상현 부총장님 예. 한번 그러면 예. 새 당명을 추천 한번 해보시죠. 뭐 당명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 제가 하는 의미는 다 들어갔는데 저는 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주 간결하고 쉬운 당명이 좋다 생각해서 변함없당. 변함없당. 끄떡없당. 변함없당. 네, 좀 뭐 예. 뭐 희화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 역설적으로 이 야당 뭐 여당도 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당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이다라는 예. 생각에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끄떡없당으로 하든지 아니면 변함없당으로 하든지 할 말 없당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는 걸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참 당 이거 애교도 있고 아주 좋네요. 뿌잉뿌잉도 생각이 나고. 우리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약간 애교 있는 이름을 좀 생각해왔는데요. 옹기종기당. 옹기종기당. 네. 아, 이게 참. 옹기가요. 예. 저희가 쿡방이지 않습니까? 예. 옹기가 장독대 기억하시죠? 시골에. 우리 먹거리를 다 책임지고 있었던 게 옹기였습니다. 예. 예. 그 안에 된장, 간장, 고추장, 묵은지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 음식의 대표가 발효 음식이에요. 깊은 맛들이 나오는데 그걸 담아놓으면 거기서 썩는 게 아니라 예. 숨을 쉬면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사실은요. 자꾸 새 거, 뭐 새정치 혁신 이런 게 아니라 약본의 전통이 내려왔던 그 맛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맞아요. 원조라고 표현을 했는데. 장인정신. 그 숙성된 그, 맛을 네. 느끼게 해주면서 예. 또 이게 모여 있는 거 장독 때 네.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거기서 하나가 다 살림살이가 다 나오잖아요. 아. 그런 모습에서 저는 양변호사님 차라리 그럼 단지당이 어떻습니까? 단지는 너무 하나만 꿀단지 이런 거 같이 감춰놓은 느낌이에요. 그 숙성된 어떤 김치의 맛도 낼 수도 있고. 자, 그 당도 당이지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정치권이 다시 욕을 먹고 있는 것. 정치 국방 식사 한번 합시다에 어울리는 주제인데
바로 밥그릇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네. 이 밥그릇 얘기 좀 해보는데 여의도에서 밥그릇 문제 이건 당연히 의원 수 확대 문제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희 부총장님. 글자 그대로 뭐 지적하신 대로 밥그릇 늘리기죠. 네. 밥그릇 늘리는데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당초 이에 대한 이제 불을 지피기 시작한 것은 새정치 쪽이죠. 네. 새정치 쪽이 문재인 당대표가 의석수를 뭐 400석을 늘리겠다 이렇게 하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이 좀 수면으로 들어갔던 줄 알았는데 이게 혁신위가 다시 이제 이걸 들고 나와서 369석으로 하자. 그러니까 또 이종걸 원내대표 이걸 받아서 369석보다 390석으로 하자 뭐 이런 건데 결국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예. 왜 늘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양 변호사님은. 비례대표 이 사실 권역별 비례대표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전제가 되려면 과연 이분들 우리 지역구 유권자들이 비례대표로 투표를 하면 그게 우리에게 오리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야로 성향이 어느 정도 갈려진 건 맞는데 네. 지금의 그러면 야권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 성향을 가진 분들의 그 어떤 비례를 잘 하고 있을까요? 그것부터 저는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별로 이렇게 호응을 못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요. 네. 권역별 비례대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상당히 좀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이 뭐 합의하는 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요. 권역별 비례대표는 그 숫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 의원 숫자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느냐 이것도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죠. 네. 그 합의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그냥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 그럼 솔직히 일반 국민들은 권역별 비례대표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예.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그렇고 더군다나 지금 비례대표 문제가 사실은 좀 엉뚱한 방향이 아니라 좀 그런 게 뭐냐면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원 바치를 달기 위한 하나의 창구 교두보. 역할을 한다. 예, 예, 지금 교두보. 예. 지금 이런 비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례대표라는 그 원뜻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소수 약자들 의견을 좀 대변하고 여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상징성 있고 좀 위상 있는 사람들을 선출을 해서 예. 여기에 대해 정책에 대한 플러스 역할을 넣겠다. 예. 이래서 이제 비례대표제가 실시된 건데 예. 이제 실시된 지 11년 됐습니다. 11년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성이 상당히 많이 돼 가 됐죠. 본연의 어떤 그 소수 세력들의 어떤 의견을 대변하는 이런 것보다도 직능 대표성을 예, 직능 대표성이나 이런 예. 걸 이제 원목적인데 뭐, 예. 그런 것은 아예 이제 안도 염두 두지 않고 비례대표 달자마자 바로 지역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역구를 일단 자기들 임의대로 또는 협의에 따라 찍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연의 비례대표에 대한 목적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예전부터 대두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바꿔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렇죠. 예. 아니 시대적 조류로 본다면 비례대표 수 늘리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례대표를 이렇게 늘리는 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 전에 자신들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예, 제대로 된 직능대표성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 사람 보니까 아, 이런 직능대표라고 여기 왔구나 국민들이 그렇죠.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경우는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왜 비례대표가 돼? 아, 솔직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은요. 오픈 프라이머를 하건 권역별 비례대표로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의 맞습니다. 보기에 있어서 누가 네. 저 사람이 나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냐? 네. 그런데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지역구에서 내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 직접적으로 뽑는 편이 살갑게 다가오고요. 무엇보다 문제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권역별 비례대표가 뭐냐라는 질문부터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는 게 누가 얼마나 더 쉽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마음을 잡는 거냐인데 거기에 대해서 야권에서 나왔잖아요. 얘기가. 예. 문제는 그렇게 나오니까 바로 여권에서 받는 게 이거는 숫자 싸움으로 밥그릇 늘리기라 주로 몰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국회의원 수 늘리자는 얘기야? 아니야. 저건 안 돼라고 하는 바람에 권역별 비례대표가 뭐냐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냥 우린 국회의원 수 이대로 늘릴 수 없어. 저거 하는 일도 지금 없는데 여기서 더 늘려? 이런 쪽으로 눈의 초점이 가버리기 때문에 별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꺼내서 이익 보지도 못할 싸움을 왜 걸었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들죠. 야권에서. 그 사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어느 정도 간단치 않은 문제냐고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서 교육을 했을 때 제 학교 은사님이 저한테 이 독일식 정당명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예. 들어보자 너한테. 그분도 당연히 은사님이니까 정치학자시죠. 그죠? 정치학과 교수를 오래 하셨죠. 예. 그죠? 2시간 걸렸습니다. 예?
어떻게 2시간 설명하시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예.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국민들에게 손쉽게 가르쳐드릴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고 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선택을 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분재 선택할 기회를 주기까지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치권이 밥그릇 수를 늘린다 안 늘린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한다 도입하지 않는다 이런 논란 자체가 국회가 지금 전 정치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혁적 변혁의 상태로 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혁의 대상들이 국회의원들이거든요. 네. 그 자기네들 밥그릇을 자기네들이 조정한다는 부분들은 법리상 어떤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치와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개혁의 대상에 계획의 주체가 되는 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제 처음에 의견을 물어봐야 될 어디 물어봐야 되냐면은 여론 제 국민한테 물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비례대표제 문제가 있느냐 지금 소선거제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바뀔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먼저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정치 공학적으로 이 얘기를 던져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보다 정치 실익에 위한 하나의 어떤 술수로 전략으로 이게 나온 것이다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비례대표 자체의 취지는 저는 아주 긍정적이고 보고 그건 세계 추세에 맞다고 봅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공천 과정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이게 농공행상용 예? 그러니까 자신 도와준 사람들 농공행상용으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참 그 공천 방식 얘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요 지금. 어? 그렇죠. 그리고 비례대표 늘리느냐 줄이느냐 당위론만 가지고 떠든다는 게 전 참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글쎄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실수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그러는 건지 진짜 궁금해져요. 공천 방식 논의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본인들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문제의 핵심인데. 거기 안에서 쓸 수 있는 인재풀이라는 게 어차피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받아들여서 진짜로 우리 이제 국방이니까 진짜 뭔가 재료를 바꾼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 조리하느냐 방법 같기는 생각을 안 하시는 하나만 거죠. 좀 더 우리가 네. 직접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앵커께서도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예, 바로 그거 아닙니까? 공천 방식에 대한 문제지.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제일 문제인데 이게 이제 비례대표 공천 실제로 영남에서 예. 호남 의원이 되고 호남에서 영남 의원이 되는 거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비례대표라는 부분이 실질적인 이에 대한 선출 권한이 당대표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거기 때문에 야권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오픈 플랜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이고 당내 내분이 심각한 상황이고 비례대표 공천권 자체가 자칫 당대표가 지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이 개파에 대한 이니시티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음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례대표 공천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자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비례대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럼 본래의 취지를 살려라. 어떻게 살리느냐. 예를 들면 당에서는 이것만 하면 돼요. 요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직능성의 대표가 가장 필요한가. 예를 들면 의사, 한의사, 약사, 교사, 뭐 노동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딱 순위를 딱 정해놓고 그다음에 뭐냐면 그 직능장체는 좀 많아요. 예? 대한의사협회도 있고 한의사협회도 있고 간호사협회도 있고 교사 저 한국교총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당신들이 딱 한 명만 추천해라. 그거 그냥 리스트에 끼우면 되는 거예요 정당은. 예? 그게 비례대표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지 않고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리고 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든다는 게 이게 사실은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역구 그러니까 오픈프라이머리에서도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게 이게 지방자치제라도 누가 우리 구에서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국회의원까지 오픈포럼을 어떻게 뽑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또 마찬가지로 직능대표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원래 애초에 독일식 비례대표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독일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직능이라고 대표라고 하는 단체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말로. 옛날에 중세부터 길드에서부터 내려왔던 정말로 대표성을 갖춘 단체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조차도 쉽지가 사실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또 이합집산이 빨라질 수도 너무 있겠지만.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루어지기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단체가 있고 두 번째는 전 뭐냐면 비례대표 의원들 지역구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직능대표성이 삽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완전히 사실은 의원내각제 형태에 더 가까운 아니, 의원이 되는 그 게 아니에요. 의원내각제하고 상관은 없죠.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 그 곧바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거는
권력 융합이 네, 저는 뭐냐 그러면 저는 신 박사 의견 좀 뭐 박사님 의견 네. 좀 동의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비례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각 직능 대표들을 이제 비례 대표를 선출하겠다 뭐 이런 논리가 지금 현재 비례 대표 논리거든요. 네. 이런 논리인데 이제 그게 그대로 다 되지 않을까 이제 문제인데 이게 자꾸 모든 직능 조직들 예를 들어서 노총이라든가 아니면 약사회라든가 의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정치적 교두보로 하나의 정치 세력화 되고 있다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례 대표에 대한 또 제도적 문제를 갖고 되는 것이죠.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제도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능 대표하려는 네. 사람들이 갑자기 지역구 출마한다라는 게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 설치를 위해서 그 직능의 대표자들이 비례 대표가 난다면 그 비례 직능의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이것이 그렇다면 정치 세력화되는 것이죠. 아, 참 어려운 얘기인데 자 식사 한번 하자 그랬으니까 오늘 저 누구랑 누구랑 밥 먹어야 돼요 우리 양 변호사님? 아 저는 얘기가 갑자기 아까 계속 이제 새거 새정치 네, 혁신 이런 네, 거 얘기를 네. 하다 보니까 옹기종기당까지 얘기를 네. 했잖습니까? 안 먹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네. 도가니탕을 가지고 도가니탕 네 도가니탕을 가지고 도가니탕. 김상곤 혁신위원장이랑 조국 교수께서 좀 드셨으면 좋겠다. 아. 지금 왜냐하면 뭔가 자꾸 혁신이나 새거를 내놓을 때가 아니라. 내부에 자꾸 분열돼 있는 부분들을 여전히 끌어모아야 될 때고 그거를 있어서 도가니가 이게 콜라겐 덩어리지 않습니까? 예. 콜라겐이라는 게 결국 단백질 중에서 조직을 결합시키는 게 가장 뛰어난 그런 단백질이고요. 무엇보다 이게 무릎 아프고 편찮으신 분들 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좀 덜 삐걱거리시라고. 덜 삐걱거리라고. 네, 좋습니다. 아직은 그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상희 부총장님은? 저는 농부의 새참을 준비했습니다. 아. 예, 왜냐 그러면요. 예.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 뭐 밥그릇 수를 늘리자, 의원수를 늘리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참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욕심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어떤 욕심인데 이 욕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농부의 새참을 통해서 한번 깨우쳐보자는 그런 뜻이 좀 있습니다. 그 이 농부의 새참이라는 부분이 어떤 땀의 열정, 땀의 대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천수답을 일구는 그 농부의 흘린 땀을 그 새참으로 돼서 달콤 하루의 대가를 받는 이런 부분들을 정치인들은 지금쯤 욕심을 버리기 위한 그 과정에서 또 한번 돌이켜 보자는 의미에서 이 새참을 한번 드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누가 드셔야 되냐면은 전 국회의원이 300명 정부가 왜냐 그러면은 하루 정도 휴가 내셔가지고 예. 지금 8월이요 농사일이 가장 힘든 때입니다. 아, 지금 좀 뭐 세월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논농사를 하게 되면은 8월이 긴메기철입니다. 긴메기철인데 이게 모내기보다 더 힘들어요. 떼앗뱉어서 하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있는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찾아가서 직접 새참 드시면서 새참 의미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아, 네. 그리고요. 네. 지금 조금 아까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좀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새누리당 김태우 최고위원이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그래서 총선 불출마 선언할 듯 이게 지금 속보인데 예? 총선 불출마?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그분은 좀 최고위원도 걸핏하면 그만두신다고 하셨다가 또 왜 총선은 왜 불출마를 하신다는 건지 뭔가 다른 걸로 나오시겠다는 건가요 혹시?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좀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그러니까요. 예.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참 김태호 예. 최고위원께서는 참 강호에서 볼 수 없는 초식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라서. 예. 그게 고수들이 그런 예, 거죠. 그게 고수인데 그럼요. 이분이 뭐 30대 초반부터 정치를 시작했단 말이죠. 예, 예. 시작하셨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초식들은 최근 사태에서부터 더 번복이 이렇게까지 그리고 최근에 봤을 때 저 정치 상황까지 보면은 좀 이해하기 힘든데 지금 상황에서 왜 총선 부출마를 선언했냐. 일단 첫 번째 나이로 보면은 아직도 창창한 미래가 있다. 당연하죠. 예. 딴 사람들은 지금 정치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창창한 미래가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하지 않고 뭘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들어갈 수밖에 있겠죠. 그러면 정치를 안 하고 일반 기업을 하시겠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정치를 계속 하시겠다라는 걸로 봐야 되는데 국회 말고 다른 정치를 할 게 뭐냐. 지자체라든가 또 아니면 대권이라든가. 지자체 있잖아요. 경험이 그렇죠. 있어. 지자체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자체는 한번 해봤으니까 네. 그런 꿈은 없다. 그러면은
정치 개선 대표를 하기 위한 그런 꿈인데. 예. 예. 사실 와.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네요. 그럼 저 굳이 갖다 빅지하면 김무성 대표가 지금 밖에서 대권 행보를 하고 계시니까 한국에 안 계신 틈에 딱 얘기를 하셔서 나도 그 정도 존재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 아니면은 뭐 본인이 그동안 예. 정치 상황에 대해서 다소 희화되는 면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 소수성을 예.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뭐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김태호 최고위원이 어떤 얘기를 할지는 여시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두 분하고 다음 주에 얘기해 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그리고 양재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제 통장이랑 현금카드만 넘기면 고수익 갈바나 취업, 싼 이자로 급전도 가능하다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노를 외쳐야죠. 민 형사상 책임에 금융거래 제한까지 되는 범죄거든요. 금융사기는 경찰청 112 또는 금강원 1332로 신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벌써 월요일이죠. 자, 여러분 월요일인 만큼 한 주간 활기차게 정말 힘찬 한 주가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